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느베님, 에세이김님, 김미숙님, 김종욱 스패너님, 커피타임님, 현숙님, 추선영 스패너님, 소리새님, 박찬수님, 사모 스패너님, 칸나님, 희망소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젤란스카 여사가 와서 무기 지원이 아닌 이제 뭐 응급 처치인가? 네, 그거하고 뭐 다른 무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이런 것을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샷 컷을 찍는데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있었을 때 아니면은 두 사람만 있었을 때 이 영상에서 자세나 눈빛이나 네,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님은 달비찜을 먹고 학생은 카레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의원은 어디 가서 잘 먹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항상 큰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갈비찜을 먹고 의원들은 카레밥을 먹어야죠. 반대로 됐네요. 이 정신머리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학생들 보는데 저렇게 먹을 수 있나요? 설사 안 본다 치더라도 나가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너 맨날 먹던 걸 그대로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뭡니까?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안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지 않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 잘 안다고 이렇게 컨트롤 치지만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부모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 어려움이나 그 내면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지금 도덕적 해이가 대도덕적 기강이 다 헤어져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저게 물론 뭐 지사나 의원이 갈비찜을 안 먹었다고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걸 하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헤어져 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에 가면 아이들 좋은 거 주고 저는 그냥 적당한 거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분이 저번에도 저 소주 잔을 들었지만 마시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분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가끔 예전에 뭐 뭡니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물갈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해도 인사고과라고 해서 승진에 누락이 되거나 사실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퇴사 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혁신하고 개혁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철밥통처럼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냐고 도대체가. 좀 뭐 의원들도 좀 뭡니까 전부 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국진 마찬가지예요 다. 혁신하고 개혁해서 봉급도 줄여야 되고 자전거 타이는 역할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저희가 정치인들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보다 더 본보기 그리고 모범적인 이런 사례를 보여줘야 되고 정치적 이익을만 앞서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회초리 방송 잔소리 방송이 됐습니다. 좀 따끔하게 뭐,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설사 그 음식을 내놔도 저 같으면 아니다 학생들 못 먹냐 물어보고. 똑같이 카레밥 먹었어야지. 네, 그럼 카레 갖고 왔나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 지금 저렇게 권력을 잡고 앉아있으니까 나라 엉망진창이지. 뭐 갈비찜 하나 먹었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저기서 다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세살적 벌이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요새는 100세까지 갑니다. 되겠어요, 저래서? 응?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이, 네, 요거 한 가지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 대표님 또 다른 거 준비하신 거 있나요? 뭐, 됐습니다. 네.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네, 민주당 소식은 일단 본론 잠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 받아서, 초대받아서 갔을 때, 패션 중에 가장 눈에 거슬렸던 패션이 그 하얀 치마, 롱 스커트에 하얀 장갑을 끼고 갔는데 뒤뚱뒤뚱했던 그 장면이 가장 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시폰 스커트인가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는 김건희 뭐 패션 뭡니까? 빨래 건조대란 뜻이죠. 빨래 건조대. 네. 그렇죠. 옷이나 가방, 가격, 신발, 팔찌, 의상, 나이 프로필, 인스타 학력 외에 외신 표현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제 뭐, 이 빨래 건조대라는 말을 왜 들어야 돼? 근데 누가 빨래가 아니고 기억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네. 그런 저게 말이죠. 말이죠. 사진을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면 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디로 빠지나가는지 아는데요. 저 사람의 단점은 정면에서 찍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멀리서 그냥 행사장에 어쩔 수 없이 찍힌 거지. 항상 옆면, 또 좌우측 이렇게 해서 웃는 모습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게 찍어서 거기다 또 몸에 포토샵까지 합니다. 또이 사람은 항상 중앙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본인이 뭐 대통령도 영부인이잖아. 부인은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본인이 항상 가운데 있고, 레드카펫도 가운데 그럴 이런 속성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밀려는 속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누가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공이지 뭐. 그래서 사진을 의도적으로 센터에 넣는. 저게 문제가 있죠. 물론 뭐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뒤에 저 뭡니까 국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구석에 몰아놓고 본인이 거의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면은 또안 보이죠. 옆모습입니다. 다 약간 틀어진 옆모습. 그리고 정면 사진도 보면 약간 뭡니까 각도가 약간 있는 얼굴을 줘서 왜 그럼 이저 사람이 옆에 옆 사진이나 약간 각도를 주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우리가 입체감이라 그러잖아.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배우나 탤런트들이 왜볼때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보면 안 그런데 사진에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또는 카메라에서 예쁘게 나온 이유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얼굴 전체가요. 눈, 코, 입이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박 같은 그런 얼굴에다가 어쨌든 줄여가지고 만드는 얼굴이 저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상대 볼때 입체감이 보이게 웃으면 말이죠. 딱 웃는 얼굴이 많은 것은 웃으면 광골도 올라가고 또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곱게 나오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옆모습에다 아니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줌을 해서 땡기면은 굉장히 곱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보면은 너무 이 장난질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 정상 부인을 왜 구석으로 몰아넣고서 사진을 찍냐? 저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존중한 입장이 돼야지 왜 구석에 몰아넣고 저런 사진을 찍냔 말이에요. 본인이 대통령이냐? 응? 본인이 맞지 않느냐? 또 사진도 지금 구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젤렌스키 부인 여사는요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처럼 이렇게 아랫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저거는 김정일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방식이에요. 아랫사람 같잖아, 젤렌스키 여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 돼야지. 저왜 그런지 알아요. 너몇 살이니? 78년생. 나 72년생이야. 너 동생이네? 내 언니가 할게. 내가 야 할게. 이렇게 한것 같아요. 아자 트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이로만 이렇게 이분이 언니 동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나이를 문다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분은 항상 나이로 생각했을 때 나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사진을 전체 구성을 안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요. 그냥 그안 보셨겠지만 저는 보면 전체 구성을 쭉 보면 항상 비틀어져 있어요. 항상 왼쪽이 좀 비틀어진 얼굴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찍습니다. 그러면 옆에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윤곽이 뚜렷해지거든.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이 코를 줄이고 줄이고 하는데 저거는 대패란 말이에요, 실제로. 인상학적으로 보면요. 코를 저렇게 줄이고 코 구멍을 세운다는 것은 나라 돈을 퍼 쓰겠다는 그 뜻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예, 보면요. 거의 뭐 예. 수도꼭지 틀어놨다. 수동을 틀어놨듯이 그래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라는 것은 그 얼굴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코가 어떻게 생겼냐, 눈이 어떻게 생겼냐, 얼굴 전체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예쁘게 잘 쓰는 사람이다. 아니면 오, 굉장히 알뜰한 사람인데 그럼 전체 얼굴 전체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가를 딱한 번에 봤을 때는 수입이 없는데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작게 벌고 작게 쓴다는 것이죠.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그냥 뭐안 예쁘다, 너무 나댄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선생님, 예. 구체적으로 이론이 뒷받침돼야 그래도 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똑같아. 저 얼굴은요, 실제 많이 고친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저 사람 집안의 태생 자체가 눈과 코가 입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약간 홍라희 씨가 그렇게 정나이, 그렇죠? 생겼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쁘게 보이죠? 저는 저 얼굴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왼쪽 저 여성은 되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 사람 마음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런데 겉보기엔 되게 예쁘잖아요. 우리가 탤런트들이나 배우들 보면 굉장히 예쁘죠? 키도 크고 예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여성들은 결혼 생활을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번 재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왜? 내가 그만큼 이쁘니까 조금 못 받쳐주면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너무 고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좀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얼굴이 그렇게 미인이고 예쁘면 주변 남자들이 가만 두겠나? 남자가 그렇게 잘생기면 주변 여성들이 그대로 두겠나?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홍라이, 저 왼쪽이 누구죠? 홍라이가 아니고 왼쪽이 이부진이고요. 이부진이죠. 오른쪽이 이서진. 그러니까 얼굴이 원래 저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원래 표도 그턱 자체가 그래서 뾰족하잖아요. 현인가 참. 네. 어쨌든요. 왼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굴 비슷합니다. 오른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뭡니까? 김건희 씨를 좀 닮은 것 같고 자세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오른쪽 여성은 상근이 약간 꺼졌지만 그래도 괜찮고 왼쪽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인형이긴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눈썹도 너무 짙고요. 일자 눈썹이라서. 눈썹이 일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지만 아닌 경우에는 쳐내더라. 저런 사람은 마음도 잘 주지 않지만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성적인 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여성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왼쪽 여성이나 오른쪽 여성을 볼때 오른쪽 여성이 더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 분도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템을 창작하는 이런 것들은 왼쪽 여성이 뛰어나지만 꾸준히 사업하고 결국은 재물을 버는 것은 오른쪽 여성이 조금 낫다 이래 봅니다. 전체 구조에서. 그리고 오른쪽 여성이 더 욕심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 보입니다. 네. 왼쪽은 이부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서현입니다. 예. 이서연. 왼쪽에 있는 분잘 보십시오. 동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따라한 것 같아요. 동공이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동공은 우리가 눈 속의 동공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공이 크죠. 저 선클렌즈를 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유입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유입이. 예전에 뭡니까? 저희가 뭡니까? 탤런트들 보면 잘 우는 여성들 보면 하나같이 동공이 제일 커요. 또 까만 동공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서클렌즈를 끼지 않고 저렇게 감을 수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여성은요 저렇게 감을 수가 없거든요. 흑진주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깼다고 보고요. 다만 저 여성의 굉장히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흰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맑은 사람이죠. 근데 흰자가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꼭 맑지 않다 이래 보입니다. 막 돈을 많이 벌수 있죠. 흰자는 그만큼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이부진이 선생님 여러분들은 이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인상학적으로는 그냥 그렇다. 그냥 아 예쁘네. 그것까지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저 눈빛, 강한 눈빛, 저런 것들, 광고를 튀어나온 저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여성이다. 자존심 상은 못 견딘다. 아까 이서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히 자존심, 이성현, 이서연 같은 경우에는 네. 어지간히 자존심 상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한번 두고 보겠어. 이런 스타일이지만은 이분은 한번 딱 그렇게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저 이서연 같은 경우에는 아, 성깔 있게 보이잖아요. 눈빛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 당당함도 좀 보이고 하는데 왼쪽 여성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여성이 왜 그러냐면 이 이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는 벌써 자세히 보시지만은 이 턱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뼈가 좀 붉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임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강성이다. 그리고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감성적으로 다가갔다가 나중에 이성적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있는 분이 또 이부진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이서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밀어붙일 때는 확 밀어붙이지만은 이서연 오른쪽 이서연 같은 경우에는 밀어붙이지만은 감성적인 것은 덜하다. 이지적이다. 또는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얼굴이 늑대대하잖아. 오른쪽 이서연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턱이 약간 나온 저런 것들 보면 저 집의 DNA가 원래 저렇게 턱이 좀 뾰족하구나. 그 어머니 홍나이가 또 미인이다. 미인이잖아요. 그 집이. 그래서 자녀들이 좀 고운 편에 속한다. 이래 볼 수는 있죠. 근데 오른쪽에서 저런 여성은요. 남자들이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멍청하면 고생해요. 워낙 머리가 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외모를 너무 닮고 싶어 한 나머지 서클렌즈까지 끼게 되었는지 헤어스타일도 약간 롱이에요, 롱. 약간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봤을 때 항상 이 머리 길이를 이 느낌 다르잖아요. 이 느낌하고 아까 이긴 머리하고 너무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게 같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얼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싱크로율이 한50% 정도 되나요? 네, 거의 많이 맞아요. 전체 우리가 얼굴을 볼 때는 전체 털을 보고 그다음에 그 눈, 코, 입을 봐야 되는 것이죠. 구조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실제 입을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거의 뭔가 턱은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니 코도 사실은 거의 뭐 코를 너무 세웠어요. 저거 문제가 큽니다. 실제로. 네. 이 같은 느낌 맞나요, 이분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그렇죠. 왼쪽은 좀 강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도 오른쪽 코가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요. 흡사한데 오른쪽은 코를 더 약간 세웠다고 보입니다. 콧볼을 약간 키우고요. 그렇게 보면 왼쪽은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코는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이부진 씨가 누구죠 저게? 이부진 왼쪽은 맞아요. 이부진은 네. 코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는 여성도 코는 약간 벌어져 빵빵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저런 것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오른쪽은 또 코를 세우면서 콧방울도 적당히 키웠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웃을 때는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조금 전에 그 사진을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들 뭘 생각납니까? 오른쪽은 입이 좀 벌어진 상태잖아. 저런 것들은요, 남자의 유혹이 약하고,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남자들이 다가서게 만드는 그런 입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은요, 어지간한 것들은 내 앞에 사라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의 구조를 봤을 때는 오른쪽은 뭡니까? 엄청 남자한테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입의 얼굴이 되고, 왼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든다고, 아니, 뭐, 수박, 줄 끈다고, 호박에 줄 끈다고 수박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 네. 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을까 이런 생각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분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재 78년생입니다. 네. 저분은 얼굴 꾸민 게 하나도 없고 손도 안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약간 실물보다 약간 못나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면보다 약간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여성을 찍을 때그 피사체를 얼굴을 놓고 약간 이뭐 약간 대각선방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얼굴이 뭐 그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 턱이 너무 부각돼가지고 남자 같은 형상이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정상적으로 찍은 얼굴이에요. 약간. 가운데 찍었으니까 원래 저 사람이 슬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 얼굴 자체는 엄청난 강성입니다. 실제로. 뭐 젤렌스키가 강성이라 하지만은 저 얼굴 자체가 엄청난 강성이죠. 입 보십시오. 입. 입이 토마하고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뭡니까? 눈도 똑바르죠. 또 눈썹과 눈이 거의 붙은 상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밀어붙일 때 엄청 밀어붙입니다. 코도 굉장히 오똑하잖아요. 코가 이렇게 많이 설수록 사람이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거예요. 얼마나 남성적입니까? 밑에서 약간 찍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 턱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저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그렇게 안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턱이 사각이면 사각인 대로 그냥 그대로 살리지 배우들 자체도 그렇게 그걸 안 합니다. 그렇게. 네, 턱에 대해서 그렇게 자, 요건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자, 이분이 이두 사람이 만난 계기가 대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녔다가 또 배우 이 사람이 코미디 네, 했을 때 그렇죠. 시나리오 작가로 했다고 하네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눈도 그윽하잖아요. 우리가 상대 눈을 볼때 번들거리면 안 돼요. 번들거린다는 것은 H가 번들거리는 거예요. H는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정확하게 한번 딱 보고 말해야지. 저 눈은 그윽하면서 뭡니까? 눈빛 자체의 그빛 자체가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눈빛 뒤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를 볼때 부담스럽지 않은 눈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저 눈이 잘못, 저런 눈이 조금 뭐 달라, 조금 잘못되면 동태눈이 되는 거예요. 동태눈이, 뭐, 동태눈이 어떤 눈인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는. 조금 전에 봤던 게 동태눈이에요. 네, 항상 그랬죠. 예, 동태눈입니다. 네,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 그 옆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옆면을 봤을 때저 여성이 코가 오뚝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몰려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청 공격적인 여성이에요, 실제로. 적극적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올라와서 일자로 톡 떨어졌잖아, 이러면. 게으른 사람이죠. 얼굴이 거의 두 배는 되겠네. 카메라를 쳐다보는 이 시선하고 이 자세 자체가 사진을 많이 찍어본 경험이 있고, 네.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코미디 역할을 했을 때 시나리오 작가를 했다면 항상 모니터링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약간 수줍은 듯한 저런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고개 절대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별로. 그냥, 이런 숙인 상태에서 그냥 눈 마주치듯이, 카메라하고 눈 마주치듯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오른쪽 분이 너무 부자연스럽네요. 뭔가 지금 얼굴도 붉어지고 그런 얼굴 느낌. 많이 예, 맞아요. 붉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진도 문제가 되는데요. 왜 읽고 있죠? 이거 한 페이지면은 그냥 외우지? 외워도 되고 사실은 본인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은 전달할 얘기는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왼쪽 여성이 뭐라 한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는 거 없습니까? 저 여성 다리 두께 보십시오. 엄청 두껍잖아요. 저 봤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잠깐 안 보실 저 거예요. 나이 때는 다리가 두꺼워야 돼요. 나 여성은 다리가 두껍다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다리가 굵어야만이 내 나를 받치는 몸도 건강하고 또 다리가 저렇게 허벅지가 탁 되어야만이 어떻습니까? 내 말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호리호리하면 말년이 보장 안돼 있음. 자, 이거 보실까요? 예. 와, 저 왠, 부러질 것또 같아요. 다른 사진요. 네. 다른 사진이요. 같이 아니야. 아까, 제일 밑에 저거 아닙니까 저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위에 거. 두 번째 거. 예, 그거. 요거요?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쪽 그 여성은 약간 덜 구운 감자전처럼 허물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늙은 감자전 같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이렇게 큰데 이걸 줄이는데 뼈가 있기 때문에 해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녀석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얼굴 전체 면적 자체가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 얼굴 작은 데다가 옆에 가들이 되는 것이. 그 여태까지 옆에 보면 이 뚱뚱한 사람은 같이 자기 옆에 됐지.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을 댄 적 없잖아. 예, 뭐 얼굴이 작잖아. 자, 왼쪽에 서 계신 분, 이분 보세요. 자세.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 눈빛을 이제 요거를 제가 그러니까 비교 본인 자식에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일단은 지금 복장이나 패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소녀 같은 것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소녀 아닙니까, 대표님? 나는 아가씨야. 약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뭐지 일본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른쪽 분이 일본 냄새 그냥 일본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자체 표정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옆에 안 보고 웃고 있겠죠. 그 여성의 몸으로서 나의 실체, 얼굴 크기나 이런 것, 몸매나 이런 것들이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리 엄청 기네. 그렇죠?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체가 엄청 두껍다는 것. 그렇죠? 튼실해요. 튼실하다. 저렇게 튼실하다. 여러분 그 요즘 뭐 40대 이후 50대 60대까지 이게 허벅지가 튼튼해야 돼요. 정말. 빨리 빼려고 하지 마세요. 50대들, 40대들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허벅지 튼튼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분이 거의 뭐두 배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꽤 차이 많이 나네요. 예. 네, 두께가 아주 두께가. 근데 이 왼쪽 같이 호리호리 하면 이게 지금 장수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년이 보장 안 됩니다. 말년이 보장. 오른쪽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말이죠. 살아남았지. 저 여성이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전쟁터잖아. 전쟁터인데도 저런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라면 얼굴을 굉장히 조금 꾸미면 굉장히 고운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리산이 자기 나라에 살지만은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얼굴을 유지했다는 것은 원래의 미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얼굴인데 불구하고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났더군요. 예. 여기 볼 쪽에. 저 점은 배신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방 당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소식 전해드리고 동영상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또 동영상으로 봤을 때또 눈에 띄는 장면을 한번 보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스승의 날이라고 또 꽃선물 하고 또 선물 보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백민선 스패너님, 박선생님, 박도희 선생님, 최정희님, 김미숙님, 박시연님, 김형점님, 김정옥 선생님,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김조엔 선생님, 박시연님, 최영유님, 최숙자님, 추선영 스패너님, 박경희님, 김정욱님, 김재문님, 송순호님, 현숙님, 지명준님, 양경수님, 표영경님.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에 더 힘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요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연관어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한 66%, 긍정적인 게한 30%. 뭐 단어인지 기사량을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뭐 중간인 거가 한4 정도 나왔는데요. 그 연관어
부정적인 연관어가 주로 표절, 의혹, 범죄. 보도가 가장 많이 된 거는 주가 조작.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거 아닙니까? 평생 살면서 이 서민들, 일반 하나도 들어가지 시민들은 않네.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죠. 이렇게 할 생각도 안 하죠. 이번에 그 논문, 유지 논문이 등록되었다 그러네요. 그 학술지가 A등급 받았대요. 진짜 미치겠다. 논문을 쓰려면 진짜 어떤 고초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논문을 쓰는 이유는 저도 논문을 썼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책을 많이 보고 또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뭐꼭 논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문이 부실하면 책을 보지 않고 적당히 그냥 몇개쓴거 아니에요. 저걸 갖다가 등재됐다는 것은 아유, 논문 쓸 필요 없어. 그냥 쓰지 마. 그럴 바에는. 저희는 항상 이게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저는 항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서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월별 기사량이 많았을 때 이분이 두문불출하고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사람을 또 놀래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기사량이 가장 많았던 달과 이분의 활동량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의도적인 건지 이게 작년 기준으로 6월 달. 작년 기준으로 6월 달. 예, 네, 그리고 대단하죠. 사실 이게 안안 좋았잖아요. 좋은데 바보가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장관이나 또는 총리가 외국으로 갈 때는 그 총리의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또는 운이 좋을 때딱 보내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안 좋은 날만 골라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가면 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날의 날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방향성도 알고 좋은 방향이면 어떤 날에 가야 되고 나쁜 방향이면 어떤 날에 가야 된다고 다 있는데 불구하고 옆에 무속인도 많고 뭐 점화하는 많은데 왜 그런 거 하나 못 맞추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날뛸 때안 날뛸 때 모르고 날뛴 거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말, 활동 많이 한 저런 날은 무속인들이 좋아하는 날들이야. 저게. 무속인들이. 뭐, 어찌됐든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 최고점입니다. 기사량이. 9월 달. 예.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고, 저희가 옮겨봤을 때, 근데 사실 저건 부정평까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사량이 많았겠습니까? 국민들 분노만 더 터뜨리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 달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영상 준비한 거 보시고, 저희가 이걸 또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좀 느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눈빛을 좀 봐주세요. 제가 눈빛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일반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거든, 저것은요. 자, 표정 보세요. 제가 표정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느끼하다는 거지. 자신 중간에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세도 그렇고, 저 체형도 그렇고, 봤을 때 본인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호박고구마 아니야, 오른쪽. 어쨌든. 네, 자, 여기까지 준비를 예의가 해봤습니다. 없어, 예의가. 그 영상 중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그 깜짝 놀라잖아. 바이든이 그때 그 배를 유심히 좀 쳐다봤던 것을 저 젤란스카 여사도 예. 보고 약간 좀 피식 웃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납득이 안 되죠. 저런 몸매가. 여러분, 자기 관리도 안 되는데 국가 관리하겠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집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는 그 사람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어날 수는 없고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내년이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네. 제가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자리에. 저는 앉아 있을 이유보다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저는 날려 저걸 날리면 할까요? 예. 분명히 욕해놓고 그것도 엎어져. 야 저거 진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밖에 없다. 평생을 누리고 산다 또 저리 되면 또. 자 김용민 의원께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대통령은 국민도 필요 없습니다. 또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정부와 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요. 대통령 후보 시절 간호법 수건 이루어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원희룡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도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다. 라며 또다시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에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해서 국회에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곡법을 거부하듯이 간호법도 거부하면서 농민에 이어서 간호사도 비정하게 버렸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 안보를 저버리던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마저 버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라고 했고요. 국민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권을 버린 정부와 여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해대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다산에 있는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분은 어떤 이야기라도 밉지 않아. 어쨌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핵심을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면허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어떤 짓을 해도 면허 없어지지 않아요. 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할 때는 저렇게 국민을 바라보고 내가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 주어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내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 대상을 착각하게 만든 이런 화법이 문제가 되고요. 화법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에 대한 책임은 없고요. 책임이 어디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 사진을 갑자기 준비해봤는데요. 오염수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SNS 활동이 없어졌는데 3월 달에 아마 이 오염수, 이 방사능 오염수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봤을 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마셔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마셨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예전에 일본 연예인들이 마셨죠 그때. 그때 뭐 채소를 먹거나 그 자리에서 뭐 예. 고기를 먹거나 이런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는데 몰라요. 그분은 이제 애국심에 불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분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시켰든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든 굉장히 좀 이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무라이 정신인가? 또 정치인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거의 다 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거를 퍼포먼스를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릴레이로 국진당 릴레이로. 아,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제 똑같이 마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거를 릴레이로 이렇게 좀 직접 받아서 이렇게 컵으로 이거 안전하다.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먹어보니까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추 선생님.
닌자 활복 수준이에요. 저 죽자고 먹는 거예요, 저것은. 그러니까. 왜 저리 무식해? 저걸 약간 손을 덜덜덜 떨면서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암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정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G7의 이달 뭐 16, 며칠이죠? 26일, 27일인가요? 아니, 바이든도 안 온다는데, 안 온다 했죠. 아, 그런가요, 왜 가는 여러분? 거야, 거기? 그, 또, 그, 패션샤를 가나? 맞아요. 아니, 그 내부 일정은 재미없잖아요. 해외 다녀야 뭔가 좀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또 국민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쁜 것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야, 윤 대통령의 바보 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해놨네요. 싱가포르에서 들었네요. 야, 아리백이 뭔지 뭐길래 한국 기업 이딴 계약 취소 소가리. 와, 우리나라 진짜 하나 때문에 아주 망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주 개판이 됐네. 말은 자유, 미래 외쳤지만은 거의 과거로 지금 치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관해서 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네, 김종민. 저는 이 김종민이 김종인으로 읽혀가지고, 아, 김종인이 민주당에도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김종민 씨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싶어서.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아마 추첨, 그뭐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진상이라고 해도 다 공천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뭐 누구 필요 없습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뭔지 모르게 작은 말 있으면 큰 말이 하고 큰말 있으면 작은 말이 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뭡니까 좀 추종 세력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닐 때는 아유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요즘 짤 영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화낼 때는 어떻게 화내더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고 인내왔는지 제가 내용은 못 봤어요. 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미엄씨를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된 이유가 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절대 그분은 정치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정치보다는 그냥 교직에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있잖아요. 또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 응원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반응을 받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저희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조전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네, 1번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자, 번호 좀 적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나? 제 생각 할 필요는 아니요, 안 없겠죠? 하려고요. 네네. 왜냐면 그거를 지금부터 김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가 나는 그런 거할 생각 없어.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나는 오지도 않겠지만 안 하겠다라고 딱 끊어놨지만은 또 상황이 바뀌면 주변에서 하세요, 하세요 이러면은 또 한번 해볼까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생물이에요, 여러분, 생물.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맹구는 생물이 아니라 바보예요. 무생물이에요? 바보라서 무식해서 그래요. 무생물. 예. 미생물인가? 무생물인가? 네. 사람들이 정치인을 약간 연예인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어때? 마세요, 왜 여러분들.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뭐 나가면 보통 사람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선생님들과 똑같은 존재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조금 공부를 더, 그쪽에 공부를 더 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쪽 대표도 마찬가지, 이쪽 대표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영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에서 그냥 볼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추종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을. 누구든지. 댓글들 반응 봤을 때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졌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 운에 따라서 내가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갑자기 옷을 캐주얼하게 안 입던 사람이 또 캐주얼하게 입기도 하고, 아니면 정장을 다시 꺼내서 입기도 하고, 이런 건다 운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행동이나 말투 같은 것들도 운에 의해서도 변화합니다. 갑자기 슬프거나 갑자기 뭐 웃거나 이런 것들도 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럼요. 갑자기 침묵을 지키고 책을 본다는 것도 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또안 하더라, 안 하다 하다 이런 것도 운에 변화에 의해서 이런 건데, 그럼 내가 영업을 하면서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내 운에 변화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 그럼 그 1번 조국 전 장관님이 만약에 내년에 출마하게 되면은 누가 더 힘을 받고 누가 이익을 받을까요? 아니면 누가 또 손해를 볼까요? 이것까지 생각하면은 할 수도 있다, 안할 것이다. 이게 답이 나오죠. 이해하셨죠?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음씨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분이 나온다면 누가 이익이 될까? 왜그 사람을 이상하게 조국 전 따님도 나오고 또뭐 본인이 또 인스타 계정도 하자 막 사진을 찍어 퍼뜨리고 이런 것들 또 요즘에 부쩍 또 조전 장관이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됐죠? 네. 네. 이게 사실은 만약에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님 봤을 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총선이 승리한다. 나오게 되면 현재 이꼴도 똑같지 뭐 별거 없지. 네. 수동적이잖아. 수동적이죠, 당연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성이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조민영은 좀 적극성이 있어요. 조민영 네가 나가면 괜찮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괜찮은 건가요? 왜 다시 교수로 안 가시나요? 오케이지 그럼. 그런데 털보의 행동을 봐서는 그렇다. 반대다. 그럼 여기까지 어쨌든 합시다. 네. 네. 자, 오늘은 네, 빨래 건조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민주당 소식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달력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달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제입니다. 수제. 수제고 맞춤 달력이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본인의 이런 계획을 짤때꼭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주문해 주시는데요. 자, 대표님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네. 이 달력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는데 제가 한 3, 4일 걸리죠. 그 날짜로 사실은 할수 없는 게 그렇죠. 그게 준비 작업이 뭐 팔자라든지 또 대운이라든지 또 올해 개묘년이면 개묘년, 네, 개묘하고 또 월운하고 또 날짜 날짜까지 찍으려면 하나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꼭 필요하신 분은 빨리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제가 바빠서 부르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미리 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감이 있지만 2024년 1월 달 것부터 달력을 좀 받아보고 싶다. 중간부터 하신 분들은 중간에서 끝나니까 저희가 항상 1년치거든요. 8월 달부터 하더라도 내년 7월 것까지고 또 다음에 또 신청하더라도 1월 달부터 받지 않고 중간부터 받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1월 달 것부터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문의를 좀 주시고 그래도 접수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에너지,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네, 어쨌든 준비 작업부터 마무리까지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수작업이라. 네. 그렇죠. 제가 하고 나서도 또 이사님께서 하나하나 또 찍어가면서 또, 아, 검토를 해야 되고. 바빠가야 돼. 바쁘. 굉장히 하나 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라고 이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명리학 접수 받습니다. 입문반 접수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명리학이 아니라도 어떤 공부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자꾸 써야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70대 분도 몇분 계신데요. 그런 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물으면, 아, 내 나의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맞죠? 또 내가 좀, 뭐랄까, 굉장히 희열감을 느낀다. 이런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은 것과 안 들은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좀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스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의 내면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종욱 스피너님, 너무 저희 지금 그 부분 좀 말이 못 나와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팔레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동영상 공유도 하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된 게 지금 제가 제 느낌으로는 한 달째 지금 그대로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10만 되고 나서부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계속 빠져요?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데 신기하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딱 세팅해 놨어요. 못 들어가게, 못 올라가게. 어디도 다 못 올라가게 세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 예전에 그 대통령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 이야기했고 또 뭐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유튜버들을 좀 지금 손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 늘기는 힘들다 하죠.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식 들어오는 거 저희가 네, 수집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분 특강이 있습니다. 3분 특강에서 또 새로운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일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